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8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원하오니 이 한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할때그 감동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여야만 했는지, 또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귀에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이 시대 언어로서 우리에게 잘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놔두지 마옵시고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잘 소화되어져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들로서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시다. 적을 알고 나를 알자. 마지막 때가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때. 그 죄가 뭐냐? 우리가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것 같으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은 엄청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이 관역에서 빗나갈 것 같으면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1차적으로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럼 누구 것이 됐냐? 예수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것으로 되었을 것 같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누구를 위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개입이 되면 이것이 본질을 싹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관역을 살짝 옮겨버리거든요. 그럼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마귀라는 놈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예수님은 도구가 돼버려요. 이용 도구가 돼버려요. 나를 위한 이용되고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본질 자체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주특기가 속이는 자예요. 마귀가 속이는 자. 근데 속임이 곧 뭐냐.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눈앞에 예수만 사라지면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은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선악과를 가지고서 생명과를 가리는 일을 하거든요. 먹으면 죽는 과실을 가지고서 먹으면 사는 과실을 가려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붙잡으면 죽는 것이 있고 붙잡으면 사는 것이 있는데 그 붙잡으면 죽는 것이 뭐냐? 옛 언약이고 붙잡으면 사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율법주의고, 율법이고, 참 옛언약은 율법이고, 새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바울이 무엇과 싸웠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주의자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초대교회 이단이, 양대 이단이 있는데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예? 소소한 그런 것들 말고 큰 이단이고 뭐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인데 이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자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의의 방점이 있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고 육체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이 내용도 볼것 같으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신앙적인 면과 우리 육체가 쫓아가는 그런 세상의 방탕한 삶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두 가지가 항상 복음을 가리는 일을 했어요. 왜, 이게 왜 사람들에게 잘 먹히느냐면은 인간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챙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의 가치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네 영광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냐? 인간의 가치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쓰나미처럼 교회를 휩쓸고 있는데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유튜브에 수없이 쏟아지는 말을 딱 들어볼 것 같으면 전부 방점이 어디 있느냐? 인간에게 있어요. 예수가 없어져 버려. 예수가 없다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목사도 예수를 모르고 장로도 예수를 모르고 몰라. 교인들이 예수를 몰라.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건 알아요, 그냥. 그래서 신자가 세상 사람들 좀 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아, 멋있죠. 착한 건 저리 보살들이 더 착하지. 근데 기독교를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딱 변질을 시켜가지고서 예수만 싹 가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아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교회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귀신의 처소라면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 저 목사는 무슨 뭐 미쳤나? 왜 교회를 귀신의 처소라 그러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이 아래에 있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뭐냐? 음녀라 그런 거예요. 음녀. 음녀가 뭐예요? 오만 남자하고 살 썩는 것이 음녀잖아요. 그 음녀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온갖 사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갖 사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런다, 음녀.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가지고서 개구리는 밤에 온다, 낮에 온다? 그건 안 해. 그럼 지금 밤이에요. 영적 밤이에요. 영적 밤. 여러분들 좀 심각해야 돼요. 심각해야 돼. 내가 믿는 이 도리가, 내가 믿는 이 예수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목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이야기하는지 만들어낸 예수인지 뭘 알아야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속아넘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예요. 유사가 본질을 훼손하는 시대예요. 전부 유사가 모두 그 실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제가 이제 여자 종말론 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뭐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교회로 표현하잖아요. 여자를 교회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 여자들은 전부 인조인간이잖아요. 성령으로 해가지고서 전부 뜯어고쳐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전부 성령한 여자들과 똑같아요, 교회가. 잡다한 신학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이 말씀의 본질을 다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입에서 예수가 자랑되어지고 천국의 소망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고 돈 많이 벌었다, 잘 산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갔다, 사업에 성공했다. 왜 있다고 소리만 하고 있어? 돈 많이 번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몸 건강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니까. 귀신 쫓아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이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 이야기고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 이 땅의 게 없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 이야기인 것만 하늘의 것만 있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고 그런 거, 위의 것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서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이 싸웠던 그러한 이 두 가지 사상이 교회 안에 엄습해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는 성화주의로 나타났고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복음 아는 걸 핑계 삼아 머리로만 알고서 삶은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요.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게 아주 교묘하게 신앙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속임이 거짓의 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세상을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 시대를 끌어서 짝퉁시대라고 그러죠?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도 짝퉁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짝퉁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고 하는데 교회당 교육이 없는 거예요. 응? 요즘 그 정화회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 참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어. 참 진짜 그 분별이 안 돼. 근데 그런 인간을 한국교회 대형교회 원로 목사들이 다 후원을 하고 있어요. 미친 인간들이. 아 참 진짜 답답해. 따라합시다.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성도의 관심사도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그놈이에요. 둘 다 지 욕심 챙기는 놈들이지 그놈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는 정치활동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치활동 하지 않았다니까. 빈민구제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말고 저 나라가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그 이야기해줘야 되고 목사의 입에서 저 위에 이야기가 나와야지요. 왜 세상에 정치가 나오고 이 경제가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이런 그런 거기에 관심 있냐고. 그건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아래 사람들. 아래 정치는 아래 아들한테 맡겨놓으면 잘해요. 괜히 어줍지 않게 돼도 안 되니까 지가 나서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지금은 이게 전부 이게 말이에요. 교회가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걸 되돌리는 이게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 같이 어떤 동네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동네를 구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도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쳐줘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 목양교회가 그 자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아 외치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것들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잖아요. 그죠?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건져내야 되고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도 건져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나라로서 건져지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이를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주셨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어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줬어요. 이걸 영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적 구원.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흑암의 나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로 간다? 빛의 나라로 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멘? 초림은 영적 출애굽일 것 같으면은 재림은 실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실제 출애굽하는 거. 그게 영적으로 출애굽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렀는데 그것이 어디냐? 광야예요.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빼놓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교회로 옮겨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로 옮겨놓은 것. 그럼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디를 소망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나라 가나안을 소망을 해야 돼. 애굽의 광야에서 가나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강을 건너가야 돼. 그래서 항상 이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두 강을 건너잖아요. 그죠? 두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이 강을 건넌다 이 얘기는 강 건너 세계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지금이야 드론 띄워가지고 보면 되지만은, 응? 그때는 드론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강을 배 타고 건너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강을 건너다, 홍해를 건넌다, 요단을 건넌다 이 얘기는 뭐냐?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느냐, 그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을 약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영적 가나안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라면 천국. 아멘? 이 천국은 뭘로만 본다?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천국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각자 보는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내 눈에 천국이 보이면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눈에 세상이 보이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고 미친놈이지. 괜히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근데 당부를 드릴게. 안 믿어지면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시라고. 안 믿어지는데 맨하차게 끝에 가도 안 된다니까. 지금 커밍아웃 하셔가지고서 내 안 믿어지는데 어쩔 겁니까 이거 좀. 하나님하고 사파싸움 하시라고. 응? 괜히 안 믿어지는 걸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 좀 속된 얘기로 세상에서 좀 즐기지도 못하고 나중에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 지옥 갈 백성이 세상이라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세상도 즐기지도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해도 아이고 불쌍해라.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냉정하시라고, 냉정하시라고. 믿어지면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참고로 제가 40년 동안 안 믿어져가지고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영적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걸 경험을 해야 돼. 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해서. 그런 걸 없었을 것 같으면 나도 유야무야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현세일 것 같으면요 현세 보고 쫓아가면 되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쫓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현실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왔어요. 그게 시내산 꼭대기예요. 지금 그 시내산 꼭대기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니까.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해되죠? 예. 네. 그게 시내산을 이렇게 눕혀놓으면 시내산 올라갔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구름이 끼어가지고 밑에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런데 들리죠. 위에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아. 이걸 믿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었지? 예. 저거 있어. 그럼 그것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눕혀놓은 거예요. 눕혀놓을 것 같으면 뭐냐? 이 구름이 뭐냐? 요단강과 같은 거예요. 요단강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 넘어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참 저 모세는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제시를 해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 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놓고 나니까 비로소 오 다른 세계가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는 몰랐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는 거기 뿐인 줄 알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애굽에 있는 자들을 건져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건져내놓고 다른 세계가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이제 믿어지는 그 세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건져 놓는 구원을 과거 구원이라 그래요. 과거 구원. 그리고 건져 놨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느냐? 저 나라가 있어. 이것을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그 나라를 보고서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이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아멘? 그러니까 그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삼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감당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놓은 거예요. 의와 거룩의 세계를 건져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건져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는 일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이제 광야에서 이 광야 인생이 우리 인생살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계신 분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이게 시내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으로 쏙 들어오는 게 그게 성막제도예요. 그럼 이스라엘 속에 지금 하나님의 집이 하나 세워졌잖아요. 그게 성막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쏙 오셨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이 광야 생활은 어디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 그 나라를 소망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면 우리를 하여금 어디를 자꾸 소망하게 하느냐? 그 나라를 자꾸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받고 받은 척 하지 마세요. 그거랑 하나님 안 속아, 사람 속아도.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 사람 속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는데, 매, 있는 척 해가지고서.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미래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삼직이 과거 사역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가지고서 그럼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삼아가지고서 우리 속에서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행군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로. 아멘? 예.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가지고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가나안 입구로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데려간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현재 예수는 제사장으로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인데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연왕국으로 데려갈 그분은 뭐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와야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아멘? 예. 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하느냐?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더.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은 자꾸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기를 보고 살아, 저기를 보고 살아.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땅 강아지가 아니고 그 떡 먹고 사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 떡은 쇠하는 것이고 말씀은 영원한 것이야. 그거 먹어야 돼. 그거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빼내심을 입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빼내심을 입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을 시켜준다니까. 각인을 시켜줘.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자꾸만 이 현실을 가지고서, 마귀라는 놈은 이 현실을 가지고서 미래를 참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에도 속으면 안 되고 영지주의에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도 속아도 안 되고 인간의 의의를 또 쫓아가는 것도 그것도 속아도 안 되고. 아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고 천국의 기쁨이지. 그게 그 나라 소망하는 것이지. 이 땅에 먹고 있고 잘 살고 하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고 율법 지켜서 내가 의를 만들어서 잘난 척하는 거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밖에 없어. 그 의밖에 없어.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헛된 영광을 뭐 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 그게 헛된 영광이 뭐냐? 율법에서 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주는 거.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두 가지 다 헛된 영광이에요. 영지주의도 헛된 영광이고 율법주의도 헛된 영광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게 이게 영지주의, 영지주의. 성화주의로 흘러가는 게 이게 율법주의고. 이 둘을 경계를 하셔야 돼. 이걸 분별을 하셔야 돼. 분별을 하셔야 돼. 아멘? 율법주의는 인간의 의의를 추구해. 인간의 영광을 쫓아가고. 영지주의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땅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이 둘 다 뭐예요? 신앙의 뭐예요? 적이에요. 마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눈만 뜨면 구하고 자꾸 두드린 게 이거예요. 눈만 뜨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준 것이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어요? 김성원 집사님. 돈 준다 그러고. 세상에 재벌 만들어준다 그러고 권세 준다 그러는데 그걸 싫어할 인간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 안 보낸 걸 감사하시라고. 그거 이길 사람 없어요. 그게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잖아요. 아, 이거 썩는 거구나, 썩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걸 가지고서 복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이 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을 그거 다 하고 내가 마치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배부름을 사는 것이 마치 복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가치가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면 그 사람은 돈 많은 것이 참 하나님께서 야 좀 좋은 환경을 줬구나. 그럼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고 돈이 없으면 저주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거지를 만들어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거지로 두는 것이 복이고 저 사람은 부자로 두어서 신앙생활 잘하면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니 드라마에 보면 해장집도 있고 식모도 있고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 둘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 가듯이
그런 조장을 만약에 부요함이라 할 것 같으면 부요함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가나일 같으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는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이기도 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냐, 부하냐 낮참이냐 이걸 가지고서 신앙을 논하지 말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다 생각할 것 같으면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돈 있다고 너무 돈 쫓아서 돈돈돈 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막 없다 없냐 없냐 하지 말고, 있다가도 주고 준 것도 빼앗을 게도 있 것이고, 건강하다고 까불치지 말고 또 병들 때도 있을 것이고, 병들었다 낙심하지 말고 또 고침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어차피 이 역사 속에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구조로 살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도 없어요. 아멘? 혹시 아는 우리 또 김승호 집사님이 내일 아침에 탁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목사님 갑시다, 어디 골프채 들고 와가지고 태국으로 갑시다 이랬지 어떻게 알아? 그럴 일은 안 일어나야지. 그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을 현재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이 현재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현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어진 과거 구원을 현재 속에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구원이 뭐였어요? 먼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놨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요 죄와 사망의 이 권세가 뭘 가지고 작동을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그게 율법이고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실제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건져낸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수고하고 무언 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놓은 거예요. 꺼내놓은 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졌을 것 같으면 이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도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래?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에. 응?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려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를 누가 앞으로 인도하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 같으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의의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 열심히 하는 말씀 열심히 지키면 이게 의의가 되고 안 지키면 불의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관역을 놓치지 마세요. 포커스. 신앙의 그 관역을, 마귀는 자꾸만 이 관역을 바꿔놔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싸움의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공중에서 헛된 싸움을 하게 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 여기에 걸려서 다 걸려 넘어졌다니까. 여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싸움 대상이 아니라 잘못 싸우고 있다니까. 적이 다른 적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이렇게 옮겨놨잖아요. 옮겨놨을 것 같으면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율법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한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없어요. 의롭게 되는 건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의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종속 모습이에요. 이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열매라고 한다. 열매. 아니 나무가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게 뭘 열매를 열심히 열매를 맺자 이것도 아니라니까. 나무가 온전하면 열매는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열심히 성화하자, 아니 성화는 요구하고 이게 슬로건 내 걸어가지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살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걸 만들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은 그 사람이 마치 신앙 있는 것 같이. 아니 신앙은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어쩌 뭡니까? 옛날 그 옛날 우리가 살던 것 같이 살지 않도록 좀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간다니 이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걸 내가 노력해서 40을 금식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나무가 저절로 그게 나온다니까 나온다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은 성화주의자들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성화자 그러잖아요. I can do it. 배나리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I can do it. 이게 곧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쓰잘데기 없는 그 백날 해봐야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그 단어가 캐노 독서스라고 쓰는데 이게 자만하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다, 자랑하다, 허풍을 떤다. 이건 뭐 같으냐? 내가 율법 조금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살았어. 그게 얼마나 무식했을까? 목사 입에서 몇 프로 성화됐어? 있다고 소리를 하겠냐고. 이건 실제 제한테 걔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저 충남 계룡에 있는 그 어떤 목사가 전화와가지고서 밝히는 거예요. 난 계룡에 있는 목사인데 당신 몇 프로 성화됐어? 내가 하도 오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맨날 마일리지 쌓는 거예요. 마일리지.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뭐가 그러냐. 헛된 영광이라고. 헛된 영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뭐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가지고서 무기를 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살았잖아. 진짜 성화된 사람 같은 전화해가지고 그런 걸 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성화 안 됐다는 얘기죠. 진짜 성화된 인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의 성화주의자들은 자기가 뭔가 나아진 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할 것 같으면 이게 꼭 힘이 돼. 꼭 정치인들 같아요. 정치인들에게는 선한 삶이 곧 뭐냐? 무기에 무기. 뇌물 받아먹은 인간이 있고 뇌물 안 받아먹은 인간이 있어. 뇌물 안 받아먹은 인간은 의롭고 뇌물 받은 인간은 불의한 자가 돼버리죠. 그럼 욕을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정치세계, 이게 세상 이야기, 세상의 구조라니까. 그게 인본이고 이 땅에 있는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하고 못 지킨 사람하고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뭐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어기고 산 세리와 창기들이 있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보고 나는 저와 같이,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아마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이 천국 가 있을 것 같으면 얘네들 기분 나빠서 그거 안 갈 거예요. 그럼 천국에 안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잘하네. 아,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 저 세리와 창기들을 천국에 데려갔잖아요. 천국에. 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자들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본자손들은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 본자손이 누구예요? 거기서 지칭을 할 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서도 갑질을 해야 되는데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서. 근데 그게 통용이 되는 세계가 아니잖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성화주의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다, 거룩하게 살았다 하면은 힘을 딱 받아가지고서. 이게 이제 목사들이 무기잖아, 목사들이. 목사들이 성도들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목사는 밥만 처먹으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목사가 할 일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그럼 성경 보고 해야지. 그럼 성경 보고 한 것이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건 지 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지 일이고. 근데 이거 성경 본 걸 가지고 뭐 하냐? 능력 행사를 하잖아요. 난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 보고 하는 일은 좋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서 권세도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목사가 성경을 보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관심사가 그 나라 그 일을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옳음이 돼버리고 목사가 성경을 봐도 이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군림할 것 같으면 그건 나쁨이 돼버리는 것이고
아멘? 그 여러분들이 목사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부러워하지도 않아. 각자 일을 하면 돼. 근데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 아멘?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되, 그 나라 그거 소망하며 살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밥 먹고 나가서 성경 봐도, 달달 뽑고도 봐도, 그 성경 아는 걸 가지고서 내가 갑질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 불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그런 데를 속지 말고, 그게 헛된 영광이야,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건 전부 땅의 거야, 땅의 거. 내가 이거 신앙 좋은 걸 가지고서도 갑질하려면 그게 헛된 영광이 되어버려. 우리가 신앙 좋은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면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고 온유고 자비고 양선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면 이건 자동적으로 줄줄 나오게 돼 있다니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남하고 다툴 일도 없고, 비방할 일도 없고, 그 남 험담할 것도 없고, 투기할 일도 없고, 내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면은 그냥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그냥 줄줄줄 나와. 이거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냥 퐁퐁퐁 하고 나온다니까. 그럼 내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면 뭐가 나오느냐? 투기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막 뒤에 이게 남과 비교를 하면 계속 이게 헛된 영광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 뭐냐? 아래 거야, 아래 거. 아래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내가 좀 갑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갑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높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높고 낮은 게 뭐가 있냐고. 다 똑같지.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와가지고서 거기에서 우리 잘난 척 어깨 힘주는 놈이 이게 미친놈이야. 이게 미친놈.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전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린 양에 피바르고 나왔다니까. 피바르고 나와가지고 똑같은 자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자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또 애굽에 있는 그 기질을 가지고서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놈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놈들이 그걸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잖아. 옛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에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라고 뻑이지 말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교회는 돈에 많고 적으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사랑이 있냐 이거. 우리 은별이 같이 예수 사랑만 있으면 돼. 세상에 눈 뜨면 깨면 예수 사랑한다. 엄마가 아주 애가 잠이 깨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 사랑하시면, 뭐 그런 애가 있는가, 참말로.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왔어. 그게 어리다고 만만히 보지 마시라고. 은별이 앞으로 은별 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한수 배우겠습니다 하시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아이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건 뭐냐? 헛된 영광이야, 헛된 영광. 땅에 구하는 거야. 너 그거 죽은 놈 아이가? 저 애굽에서 있을 때는 헛된 영광이야. 그게는 너희들 도토리 기저귀 하듯이 했는데 이제는 그 구조 아니고 이쪽으로 뽑아놨잖아. 그럼 너희들은 그런 차별이 없어. 다 똑같은 놈들인데 뭐 거기서 뭐 누가 잘났니 못났니 누구누구 높냐 이렇게 한 이게 안 되잖아. 그거 왜 그런 걸 또 구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들어오면서부터 그거 가르친다. 누가 잘하나. 포도 열매 만들어 놔가지고 누구 뭐 포도송이가 많은지 그걸 또 추모해 보면 구역마다 점수 매겨가지고 누구는 뭐 어떤 구역은 몇 점, 성경 한 장 읽으면 10점, 헌금하면 20점. 그러면 또 구역장들은 개발에 땀나듯이 해가지고서 성경 읽었어요. 돈 냈어요. 아이고, 참말로 참 목부린 게 아니라.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게 전부 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헛된 영광이 헛된 영광.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야,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서 자기 영광 구하면 그게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너희들이 빼내심을 입었는데 그 죽은 놈 아이가 너희들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뭐 날마다 십자가에 뭐를 받았다. 십자가에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성경 보세요. 몇 절을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뭐 했다? 박을 것이다. 박았다. 박았잖아.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죽여버렸잖아요. 네 죽은 놈이잖아. 세상에 대한 죽은 놈이잖아. 근데 뭐 또 세상에 대해서 살려고 그러냐. 마귀는 또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 죽은 놈을 마귀는 부활을 시킨다. 그냥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땅에서 난 것이고, 거기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있다. 그 가짜, 그 거짓말.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땅의 영광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부자, 예수 믿고 부자 됐다서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런 소리 속지 마시라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자꾸 속임을 당하니까 뭐하냐. 아, 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했더니까 복을 받았다. 그럼 똑같이 또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럼 기도 열심히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 그게 지금 하나님을 지금 우롱하는 행위가 돼버리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답은 올바로 알고 있어야 안 되겠냐. 정답은 알고 있어야 안 되겠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인간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인간이 없어요. 나도 떡 주면 좋아하지 떡 안 주면 확 물어버려가지고 아니 밥 사주면 좋아하고 안 사주면 싫어하지. 그건 당연한 것이지. 이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벗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늘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 해도 결국은 뭐냐? 목구멍에 밥 넘어가야지. 뭐가 넘어가야 그거 좋아하지. 또 와가지고 촉새같이 사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다 니나 그래 살아라. 씨. 그래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게 바울의 미치겠다. 오라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미치겠다. 그 소리도 저도 늘 할 수밖에 없어. 좀 논센스 퀴즈를 해봅시다. 바울도 바울 잘 사는 사람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걸 그럼 묻냐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 스스로에게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좋아요? 안 사주는 사람이 좋아요? 사주는 사람이 좋지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런 이 구조 속에 두 가지 이렇게 뭡니까?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세상 걸 준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도 이 너희들이 이렇게 필요한 걸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 그의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할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필요한 걸 알고 있다 이 얘기는 그건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먹고 살게 만들어주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너는 오로지 뭐 구하라? 그 나라 그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준다니까.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겨울이 되면 방한복도 사주고 오리털 파카도 사주고 다 해줘요. 공부는 할 생각 안 하고 오리털 파카 사놨나? 그럴 때는 그러세요. 오리털 파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해주잖아.
피자 사달라 피자 사주고 통닭 먹고 싶다면 통닭 해서 싸 먹고 사주고 하잖아.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으면은 혼나야죠, 혼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말라는 것만 뒤따 구한다.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자비로워서 인자하게, 아, 괜찮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해야지! 아니라고! 공부해야 되려면 맨날 살림 걱정한다 할 같으면 부모가, 엄마가 불러가지고 살림 걱정, 오늘 네 애비가 이만히 벌어 왔는데 이거 가지고 살려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네가 신경 쓸 문제 아니고, 이거 엄마 아빠 신경 쓸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여기 참견하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나라 그 의구해.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가는 거예요. 한번 경험되면, 오, 진짜 되네? 오, 진짜 되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축적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쌓여진다니까. 아,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돼 가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100% 개런티 할게. 그렇게 했는데 안 오면 내한테 와서 해. 천국에 내가 다 줄게,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 하나님 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창세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본질이 교회 부흥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니까. 내가 예수로 충족하면 됐지. 넌 저는 솔직한 얘기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는 관심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서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좀 같이 가자. 좀 같이 가자. 나 혼자 심심하니까 좀 같이 가면 안 되냐? 그래 소리치는 것이지. 그래서 싫으면 말어. 그러면 가도 뭐 섭섭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쪽으로 좋은 데 보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부흥시켜주잖아요. 여러분들 채워지잖아요. 이게 본, 이건 또 본질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먼저 구해야 될 걸 안 구하고 헛된 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한다. 근데 이게 마귀 새끼가 자꾸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죽거리잖아요. 앞에가 알짱거려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 그걸 세상의 정과 욕심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못 박았잖아. 너희들 그거 못 박았잖아. 그거 죽은 건데 뭘 또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에? 헛된 영광이 뭐라 그랬다? 자만하지 말고 말이죠. 허영심에 떨, 이렇게 그 사로잡혀 가지 말고 자랑질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헛된 영광 구하는 걸 뭐 하겠어요? 자꾸만 태클을 걸지요. 태클을 걸지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헛된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요? 참 뭐 헛된 걸 기도 가득 당뜨게 해놨어. 밤새도록 절하를 했는데 헛된 것만 잠깐 쌓아놨어. 그러면 성령께서 확 흐려버리고 그거는 아니다. 다 흐려버리고. 그래서 성령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 자꾸 간섭을 해간다니까. 그렇게 싸워온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월이에요. 이 세월 온 거예요. 이 세월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는데 살지 못하는 그 두 사이의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뭐 하냐. 늘 아가가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든 목적은 뭐냐. 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서 예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예수만 보이면 다 이겨내고 예수 안 보이면 넌 다 무너지니까
예수 보라는 거, 예수 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줘가지고서, 말씀을 줘가지고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미난 것들은 I can do it 한번 해보자 그러거든.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또 어떤 인간들은 야가가지고 그게 원래 안 되는 거. 그래서 안 한다. 아이가. 이것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 돼.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살아봐서 되냐 안 되냐 이럴 때 진짜 내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와닿는 것이지, 아무도 살아보지 않고 영주지 같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시가지고 그걸 지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 사기야 사기. 그런 예수 없어요. 그런 예수. 그래서 진짜 신자는 성령께서 오면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몰아쳐요. 그래서 끝에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니까. 한번 해봐.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할 사람 어떤 인간이 있어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을 여러분들, 여러분 몸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부부 간에도 안 된다니까. 내 몸은 내 몸이지. 내가 네 몸, 네 몸에 사는 그런 부부도 없다니까. 내일때 조금 불편하게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레드 썬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변해버리잖아. 돌변해버리잖아. 내 몸같이 이웃 사랑하는 건 안 된다니까. 인간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러잖아. 이걸 가지고 좀 조금만 더 힘써 보이세요. 뭐, 아, 나요. 조금만 더 노력해보세요. 조금만 노력해보세요. 그건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우리의 불가능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또 무슨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항상과 합병 이런 게 여러분 있어요? 이거는 원래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이런 것만 가득하고 있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가늘천처럼 이따금씩 하나씩 툭툭 내 던져준다니까. 때때때 사랑이 나오고 어떤 게 감사가 나오고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하시라고. 이건 내가 그런 인간이, 난 그런 인간이 아닌데 주께서 나를 이겨가지고서 요 그렇게 내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에밀리를 이해하고 사는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이해해라, 이해해라, 안 바뀌니 이해해라, 네가 바뀌어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그 누구도 자기 실력을 하는 거 없어요. 어떤 인간이 자기 그 누구를 사랑을 해요? 사랑이라는 건 인간들이,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근데 위로부터 오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의 사랑은 남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사랑이요. 하늘의 사랑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누가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 이건 이 인간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적극적으로 뭐가 되냐?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돼버려요. 네 이런 거 있나? 이런 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니까 열심히 맺자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없는데요, 이거. 이게 없는데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주신다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걸 행하고 나가지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야.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또 주세요. 난 내 것까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섬기고 누구를 하는 모든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가 주실 것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가 내게 덮쳐올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서 나는 했는데 네 왜 안 했나 이러지 말고 저쪽에서 못하면, 아, 저 사람 은혜 못 받아서 못하는 것이고, 내가 했다 할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 돼. 그 섬기면 돼. 그럼 그 섬김이 내 섬김이다. 주님의 섬김이다.
주님, 이걸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신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지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헛된 영광은 뭐냐? 지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 찬송을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받은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했다는 것들이 남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도록 그. 아멘? 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이만큼 하는 것들도 다 주의 은혜죠.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온 것들, 먼 데서 이렇게 온 것도 다 주의 은혜예요. 아멘? 주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별 핑계 돼가지고 안 와요. 핑계 도사들이잖아, 우리가 모두가. 오죽하면 저 공동묘지에 가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듯이. 우리는 핑계 도사들이야, 도사들. 그런데 그 핑계를 다 무릅쓰고 여기 꼬게 했잖아. 그럼 이게 누구 실력이다? 주의 은혜지요. 주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꼬셔가지고서 데리고 왔네요. 그 데리고 오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 들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들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끝자락에 오로지 누구만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면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 눈앞에 예수 한 분만 보이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만 보이게 해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난 중매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사시라고, 사시라고. 그러다가 혹시 정나고니 생각 나거들라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그럼 돼, 그럼 돼.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남을 증명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우리 잘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못남들을 깨닫고 우리 악함들을 깨닫고, 아, 이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처음에는 이게 신앙이 이런 거예요. 예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내 힘으로 다 해. 이게 가면 갈수록 내 힘은 점점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자아 그래.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주님 다 하셨네요. 그 자리로 간다니까.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 처음 들어오면 나온다. 마지막에 고백된다. 마지막. 처음 들어오면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없지. 끝에 죽기 전에 나중에, 아, 내가 살아온 세월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네. 지독히도 지독히도 내가 못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의 못남들을 다 고발하고 은혜로 폭 쌓아가지고 데려가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의 말년이 어떻게 끝나요? 인구조사하다가 된통에도 터지지요. 그 인구조사가 말렸잖아. 말렸는데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업적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업적. 야, 내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조만하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히 키워놨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사발 내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내 나라 온다고 까불지 마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묵사발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5만의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 결국 뭐냐? 긍휼의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서 네 행기 있어? 없는데요. 그래, 그렇게 와야지. 그래야 천국에 가서 멸류관 벗어 던지는 거예요. 주야, 그때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나오는 이 고백. 응?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이게 신앙의 반환점들 다 돌아가지고 그 자리로 많이 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특히 임직 받을 분들, 여러분들이 신 입술에서, 야, 그래도 내가 교회 충성했더니까 내가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날 가가지고 내가 안 줄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있어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 우리는 뭐냐? 은혜로, 은혜로.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지. 말석에 앉으시라고. 그래야 나중에 상석으로 올려놔요. 괜히 금방 지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에헴 할 것 같으면은 끌어내린다니까.
네가 앉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고 말석이라고. 근데 내가 말석에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와 여기 앉아 있노. 아휴 내가 여기밖에 없지. 아니다. 올라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잡고 올라가잖아. 그 상석에 앉아 있던 놈이 얼마나 미구시래. 너 내려와 임마 새끼야. 끄집어 내려가지고서 그 자리 탁 앉아 놓을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심, 우리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힘 빼.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 이렇게 할 때 볼 때 감독들이 뭐라 그래요? 어깨 힘 빼, 어깨 힘 빼, 가잖아. 권투 선수 하는 사람이 한 방에 KO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보세요. 지가 KO로 당하지. 그래서 자꾸 힘 빼라 그런다니까. 힘 빼. 모든 스포츠고 마찬가지예요. 힘 빼라 그런다니까. 힘들어가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가지 마시라니까. 어깨 힘주지 마시라니까. 그게 헛된 영광, 헛된 영광. 예? 그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어깨 힘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유두울두들해져. 예? 강하면 부러지고 부드러우면 안 부러진다니까. 그러듯이. 예?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꾸만 기름칠 하다 볼것 같으면 내가 유들로들 해줘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허허 웃고 누가 뭐라 해도 하고 그 자리로 간다니 그 자리로. 아멘? 이게 우리가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헛된 영광을 이기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한 예수님 그러는 지금 마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대해 정과 욕심이 이미 못 박아 죽었다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니까. 너희들 그런 인간이 아니야. 너들은.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놨으니 이제부터는 뭐하냐. 주님의 그 생명의 그 성품들이, 속성들이, 그게 주님의 그 생명의 속성이 뭐냐.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유출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지할 수가 없다? 금지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것 같으면 열매를 맺는 걸 금지할 수가 없어.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어.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자꾸만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드러내게 한다. 그게 사랑이고 온유고 자비고 양선이고 섬김이고 베품이고 나눔이고 이런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또 내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헛된 영광이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 내 어깨 힘주고 내가 살아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던 그런 자들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죽은 놈 다시 부활시키지 말고. 응?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만 와가지고 궁대에 살살 끓으면서 네가 최고다 할 때는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탁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냐 섬기는 자 돼가지고서 그게 종이에요. 종은 여기에다 이게 앞치마 딱 두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주일날 남전도 다 설거지 할 때 앞치마 두르고 하듯이 그렇게만 사시라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고. 그 정신으로 살면 돼. 그 정신으로. 누구든지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 그럼 헛된 용식 구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스스로가 늘 다게 지나게 장담도 하지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이런 속성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제거해 주시고. 쓴뿌리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이 밭을 기경해 주세요. 묵은 밭을 기경해 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리를 해 주세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맡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여러분 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밭으로 다 만들어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매들을 하나 둘씩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지죠. 유해지고. 아멘? 그럼 유해지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 사랑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말이야. 빛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도끼가 들어가지고서 잠 먹으려고 한다. 저 인간 내려오기만 내려와.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교회를 모이는 것은 이 귀한 시간을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서 내 마음에 이런 도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도끼가 다 사라져야 되죠. 다 빠져나가가지고서 그냥 부들부들해져가지고서 말이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열받지 마시고 산불 붙지 않도록 하세요. 건조하면 산불 붙으니까. 에? 이렇게 항상 물된 동산처럼 촉촉하게 만들어서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아, 괜찮아요. 옛날 그 개그 콘서트 할 때 괜찮아요. 저걸 좀 그러시라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괜찮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되게 욕하던데 괜찮아요. 그 새끼 내보다 나도 나빠요. 괜찮아요.
참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그럼 유들레 살 같으면 그거 이길 사람 없어. 다 괜찮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나중에는 꼰질러는 그놈이 싫어가지고서 에이구 저 인간 해봐야 괜찮아요 또 나올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산불 붙지 않고 여기가 그냥 기하요초 만발하고 새소리 물소리가 붕붕 할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고맹맹 소리 나오고 하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이 은혜 빼앗기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을 날마다 못 받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미 박힌 거 또 박아주셔서 다시는 이놈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